할렐루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34장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보았던 34장에서는 에돔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대적들,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 민족과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35장에서는 그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환희와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1절, 2절이었지만 35장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스케치해보면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될 것,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과 환희가 넘쳐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가면요, 그렇게 악인들에게 핍박당하던 의인들이 위로를 받고요, 또 그들에 대한 구원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어떻게 정말 역동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8절 이하에 가면 회복된 그 땅이 모든 이들에게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런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앞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35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축복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정말 크고 아주 원대한 비전들이 이 3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그 비전 또 그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이고요, 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또 완전한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이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35장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1절, 2절 말씀 함께 보면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자, 이들이요, 정말 놀라운 노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노래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노래가 불려지는 배경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미 찬양은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기뻐할 것이라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현재 있는 현실은 광야고요, 메마른 땅이고요, 또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그 메마른 땅이, 그 사막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어떤 특정한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는 사람이 살지 않고 그저 모래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 일명 황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메마른 땅도 마찬가지죠. 이 메마른 땅, 이 찌야란 단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막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황무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말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이 황무지와 같은 곳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레바논, 예,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레바논은 어떤 곳입니까? 이 백향목의 주 산지입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 이 백향목은요, 건축물을 지을 때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입니다. 이 나무의 높이 또 장엄함이 얼마나 큰지 다른 그 어떤 나무들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멜은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전원지대, 비옥한 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은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이 동쪽 연안 아그레만부터 이 도단 평야에 이르는 약 한 50km 정도 그 정도 길이의 아주 넓은 평야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샤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가장 큰 해안 평야가 바로 이 샤론 평야죠. 넓이가 약 15km, 길이는 약 80km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평야입니다. 오늘날도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농업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과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레바논, 갈멜, 샤론이라는 것은 정말 앞에 나오는 사막, 뭐 광야, 메마른 땅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죠.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지만 장차 그들이 맞이할 미래는 어떻다고요? 레바논과 갈멜과 그 샤론의 풍요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이요, 정말 실제적인 그 땅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사막, 메마른 땅, 또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척박하고 소망 없는 그들의 심령이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심령이 본래 그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그 어떤 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심령,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오른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입니다. 정말 착박한 인간의 심령이 이제는 부드럽고 정말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풍성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2절 말미에 보니까요,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결국 이 일은 척박하여진 우리 인간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여호와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의 심령은요 사막과도 같습니다.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래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척박한 사막과 같은 심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과거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는요 완성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35장 1절 2절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이 당시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의를 행하던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큰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삶의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또 하실 거라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메마른 땅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조차도 사막과 같이 메말랐을지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전능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공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축복된 곳으로, 결실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기름진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광야와 같은 나의 심령이 정말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오늘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오영호 선교사님과 또 요르단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